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한 곳씩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마을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복원된 고창 운곡 습지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황새를 비롯해 86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습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이라든가 탐방객들 안내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조성하고요. 또 도예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에코촌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한 곳씩 이 같은 대표 생태 관광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한 곳에 73억 원씩 모두 1,022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걸맞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군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나머지 생태 관광지는 소외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발 논리에 밀려 생태 지역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드웨어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건물을 진 다음에 어떤 형태의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지 못한 한계를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본연의 어떤 정체성을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태 자연 관광을 일으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하고 전라북도는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